제작진은 육보 법사를 추적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. 사건 발생 22일째, 육보 법사에게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. 늦은 밤 공원을 찾은 그가 누군가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. 누가? 저기가 지금 어디라고 와? 그런데 남자의 손등에 있는 점이 제작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는 바로 개조 최 씨의 차를 타고 주유소에 나타났던 의문의 남자였습니다. 너 본 거 아니야? 그리고 저게 전화를 왜 안 받아? 지금 나랑 장난해? 지금 딱딱한 시계다. 너도 본 거 봤잖아. 돈 낼 만한 게 있었어? 없었지? 야. 돈도 마련되면 더 클 테니까 그거에도 가져 퍼져. 어? 뭔데? 육보 법사가 남자에게 건넨 상자.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? 연구가, 달리라. 아, 나 잘. 제작진은 경찰의 취재 내용을 알리는 한편, 의문의 남자를 계속 추적했습니다. 육보 법사에게 받아든 상자를 들고 남자가 찾아간 곳은 명품만 취급한다는 고급 전당포. 육보 법사에게서 받은 물건을 팔려는 듯 했습니다. 예. 어떤 건 맞으시려고요? 그 반지요? 얼마나 저게 되나요? 그 반지요? 그가 건넨 물건은 사건 당일 개조 최 씨가 손에 끼고 있던 반지였습니다. 300억 개조 최숙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두 남자. 경찰이 긴급체포에 나섰습니다. 경찰이 도착한 곳은 전당포 근처의 한 유흥업소. 300억 개주 채숙자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도착한 곳은 전당포 근처의 한 유흥업소. 용의자는 음주 감으로 한껏 흥이 고조돼 있었습니다. 내려가 임마! 또 다른 용의자는 화장실에서 소화기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.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장난을 치려는 모양입니다. 이미 주체하지 못할 만큼 심하게 취한 상태였습니다. 술에 취한 용의자의 도주극에 경찰의 실수가 터져 나옵니다. 개조 최 씨의 사체가 발견된 지 25일 만에 두 명의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. 정신을 차린 용의자들은 자신들이 최 씨의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죽이면 자기가 할 테니까 우리는 수칙 처리만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. 수초 떼준다 그랬거든요, 저희한테. 아, 그 끝나고 나서 악수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알아서 한다고 했거든요. 육보 법사의 굿이 끝날 때까지 남자들은 굿당 주변에서 대기했다고 합니다.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육보 법사는 굿이 끝나자마자
악사들이 보는 앞에서 굿당을 떠났습니다. 그리고 잠시 후 개주 최 씨에게 전화를 해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.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최 씨는 굿당으로 돌아왔습니다. 육법법사는 그녀에게 돈을 건네면서 커피를 권했습니다. 커피에는 환각 성분, 요라제팜이 들어있었습니다. 개주 최 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고, 육법법사는 환각 상태에 빠진 그녀로부터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. 그런데 그들에겐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금고를 딱 열어봤는데 70억이 들어있다고 하더니 몇천만 원도 안 되더라고. 아씨, 우리 당했어요. 육법 법사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법당으로 돌아갔고, 공범들은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저수지로 향했습니다. 그들은 이동 도중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 들렀고,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.